해발 2,305m에 자리한 고고멘은 일본 후지산의 웅장한 풍광을 가장 가까이에서 감상할 수 있는 곳입니다. 후지산 등산 코스를 정상까지 우리가 10으로 나눴을 때그 절반인 5 정도에 해당하는 위치가 고고멘입니다. 후지산의 중턱을 의미합니다. 이 고고멘은 남한에서 가장 높은 한라산보다도 높은 곳에 있는데도 이 도로가 깔려 있어서 쉽게 차로 오르내릴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후지산 중턱에 위치한 고고메에서 균열이 발견되었습니다. 도로의 왼쪽 부분이 크게 훼손된 것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최근 11월 1일 후지산에서 30km 떨어진 도쿄 인근 학고네 화산의 폭발로 긴급 대피 명령이 발표가 되었고, 학고네 화산에서 하루에 150여 회의 미세 지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후지산 기슭에 호수물 양이 줄어들어 후지산 가와구치호의 수위가 낮아졌으며, 그 낮아진 이유는 후지산 마그마의 열기가 호수물 수위를 낮추었으며, 이는 후지산 폭발의 조짐으로 경고가 되고 있습니다. 11월 14일, 어제 월요일 오후 5시 9분, 일본 미에현 앞바다에서 규모 6.1, 진원의 깊이는 350km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지진으로 인한 쓰나미 우려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후쿠시마현 동부와 이바라키현 남부에서 진도 4의 흔들림이 감지가 되었습니다. 진도 4는 대부분의 사람이 놀라고 자동차 운전 중에도 흔들림을 느낄 수 있는 수준입니다. 또한 도쿄도 가나가와현, 지바현, 사이타마현, 도치키현, 군마현 등에서도 진도 3의 흔들림이 감지가 됐습니다. 11월 9일 수요일 오후 5시 40분에도 일본 이바라키현 남부에서 규모 5.0, 진도 5강, 진원의 깊이는 50km의 강진이 발생하여 일본 신칸센 운행이 일시 중단되었으며, 도쿄 중심부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감지가 됐습니다. 진도 5강은 대부분의 사람이 뭔가를 붙잡지 않고는 걷기가 힘든 수준의 흔들림입니다. 최근 큐슈 사쿠라지마, 스와노세지마 화산이 폭발을 하였고, 오가사와라 제도의 니시노시마 화산이 폭발을 하였으며, 그 후에 후지산 바로 근처에 학고네 화산이 폭발을 하였습니다. 지금 언급된 화산들은 자주 화산이 폭발이 발생을 하는 화산들입니다. 그렇다면 왜 일본의 이 화산들은 자주 폭발을 하고 후지산은 왜 300여 년간 침묵 중일까요? 후쿠시마, 미야기현, 구마모토 등에서는 일본에서 자주 지진이 발생하는데 왜 도쿄에서는 강한 지진이 발생을 안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절대로 착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도쿄에서 강한 지진이 발생을 안 하고 후지산이 폭발을 안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단지 잠시 폭발할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을 뿐입니다. 도쿄에서 수도 직하 지진이 강하게 발생을 안 하고 이 백두산과 후지산이 절대로 폭발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지구가 조용하고 고요하며 인간과 동물들이 모두가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갔으면 좋겠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언제고 그 언제가 내일일 수도 있으며 일본의 수도인 도쿄에 강한 지진이 발생을 내일 할 수도 있고 후지산이 오늘 대폭발을 할 수도 있으며 어쩌면 후지산이 그저 작은 폭발 정도만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후지산이 반드시 폭발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숙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후지산도 우리 인간과 마찬가지로 숨을 쉬고 있는 지구의 일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절대로 후지산이 폭발할 리 없다는 생각보다는 후지산이 폭발해도 그 폭발을 숙명처럼 받아들이고 살아가겠다는 그러한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준비가 결국 후지산 폭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본 난카이 트러프 주변에 규모 8에서 9 클래스의 강한 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향후 30년 내에는 70에서 80%이며 이 쇼와 동남해 지진, 쇼와 남해 지진 발생 확률이 이미 70년 이상 지나서 이 지진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라고 우리가 만약에 얘기를 한다면 우리는 가능성이 매우 높고 70에서 80%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반드시 강한 지진이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날이 오늘이나 내일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